매러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앞전에 올려드렸는데 좌회전 우회전 하는 요령 제가 영상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더 재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장내 기능 코스인데요, 자 우회전 좌회전을 할 때 자 왼쪽 좌회전은 이 중앙선이 기준이 되고요, 우회전은 이 오른쪽 길 가장자리 선이 기준이 됩니다. 자, 좌회전할 때는 우리가 자전거를 탔을 때 왼쪽을 꺾을 때는 왼쪽을 보죠, 그죠? 그래서 이 왼쪽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왼쪽을. 자, 오른쪽으로 꺾을 때는 자 오른쪽 사이드 미러 쪽을 한번 보고 자 앞에 전방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을 풀 때는 항상 전방이 기준이 됩니다. 자, 간혹 우회전 돌 때 사이드 미러 안 보고 앞에 와이퍼 있죠? 와이퍼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도 되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와이퍼 기준으로 해서 돌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한번 봐줘야 되겠죠.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자, 첫 번째 우회전부터 먼저 설명할 건데, 자 오른쪽에 사이드 미러 기준으로 도는 거, 그 다음에 와이퍼 기준으로 도는 거, 네, 두 개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회전은 속도를 자 1단이니까 장내 기능은 1단으로 하니까 거의 10km로 하시면 돼요. 10km로 하시는데 자 도로주행 나갔을 때 2단으로 돌 때 있죠. 2단은 속도가 빨라요. 그럴 때는 클러치로 동력을 끊어서 도시면 돼요. 달려왔던 관성만 이용하셔가지고 자 1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회전을 할 때는 자 왼쪽에 보시면 중앙선이 자 어디 맞는지 보세요. 이렇게 맞추어 갑니다. 자 우회전을 할 때는 첫 번째 예, 자 사이드 미러 기준입니다. 자 전방에 중앙선이 저기 중앙선이 이렇게 꺾여요, 그죠? 예, 중앙선이 꺾입니다. 자 꺾이는 부분이 내 대시보드 와이퍼에 사라질 것 같으면 자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지금 사이드 미러에 예, 절반 정도 길 가장자리 선이 걸쳐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때 돌리면 너무 빨라요. 자 언제 돌리냐면 자 요때부터 자 크로스 되죠. 요때부터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를 잘 보시면 앞에 노란선이 보면 이렇게 와이퍼, 이 와이퍼에 지금 여기에 있는데 실제 제 시선에서는 와이퍼에 요쪽에 노란선이 있어요. 지금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카메라가 약간 위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는 지금 맞는 거예요. 이건 맞는 건데 요거는 지금 제가 제 시선에 못 맞추겠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자 실제는 이게 제 시야예요. 이게 제 시야인데 요렇게 됐을 때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사람 시선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카메라가 약간 위에 지금 이 룸미러 쪽 바로 뒤에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요때 이제 돌릴 건데 자 핸들은 다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핸들이 두 바퀴 돌아가거든요. 두 바퀴 다 돌릴 필요 없고요. 요때 이제 속도에 맞춰서 자 핸들을 돌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자, 한 바퀴 반 정도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우측. 자, 지금은 오른쪽 사이드 미러 기준. 자, 오른쪽 봅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반 정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속도에 맞춰서 핸들은 속도에 비례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예. 자, 한 번 더. 자. 자,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앙선 한번 보세요. 중앙선 들어오는 거 보이죠? 들어오면 풉니다. 자, 풀 땐 중앙선이 기준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자, 우회전, 사이드 미러 보시고, 크로스. 자, 그죠? 예. 다시 한번, 자, 핸들 한번 돌리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시고 밑에 크로스 될 때 자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반바퀴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시고 크로스 돌아갑니다. 이렇게 앞에 보고 풀고. 자, 2단으로 돌 때는, 2단으로 시선 가리키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 2단 돌 때는 빠를 것 같으면, 자, 보세요. 2단입니다, 지금. 자, 클러치를 미리 밟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크로스 돌면 살짝 클러치 다시 슬들고. 다시, 네, 다시 클러치 밟고 동력 끊어서, 자, 오른쪽. 이제 동력 살짝 붙여주고. 2단이 잘못하면 시동 꺼질 수 있으니까, 뭐, 시험 볼 때 1단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보분들한테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자, 보셨죠? 그죠? 예. 네. 그래서 핸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핸들. 자, 1단이 안전합니다. 시험 볼 때. 엑셀 좀 밟는 게 나아요. 자, 크로스. 자, 앞에 보고 풀고. 자. 자, 크로스 한 바퀴 반 정도. 자, 보셨죠? 핸들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자 와이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 시야거든요. 예. 자, 한손 핸들로 할게요. 예. 자, 와이퍼 기준으로. 자, 와이퍼에 크로스 되면, 자, 돌립니다. 자, 요렇게. 보이시나요? 예. 풀고. 다시. 예. 자, 중앙선 보세요. 중앙선. 중앙선이 어디 걸치는지.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자, 와이퍼가 어디 걸치는지 보세요. 자, 다시 중앙선 보십시오. 자, 타고 들어가는 거 보이죠? 예. 다시 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측에 사이드 미러에 크로스가 안 되기 전에 미리 요 정도에서 꺾으시면 천천히 타고 가셔도 돼요. 자, 여기서 미리 꺾으면 핸들 약간 덜 돌아가요. 자, 한 바퀴 반이 아니라 한 바퀴 반에서 한 4분의 1 정도 빠진 핸들. 그래서 운전엔 정답이 없어요. 내가 언제 핸들을 돌렸냐에 따라서 덜 돌아갈 수도 있고,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한 4분의 1 바퀴 정도 덜 돌아갈 수도 있고 더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미리 지금 돌리면, 천천히 돌리면, 예, 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럼 핸들은 거의 한 바퀴 반이 아니라 한 바퀴 2분의 1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좌회전을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는 황색선이, 자, 황색선이 여기 있죠, 그죠? 황색선이. 이 황색선이, 자, 쭉 가시면, 자, 보십시오. 잘 보세요. 자, 내 차에, 자, 여기 만약에 교차로가 안 그려져 있다 치면, 이 황색선이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여기 횡단보도 신선 쫙 그려져 있죠, 그죠? 여 그려져 있을 때 이때 돌리시면 돼요. 아, 내 사이드 미러의 절반 정도에 걸쳐질 때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핸들은 필요한 만큼. 자, 앞에. 자, 다시 한번. 자, 보십시오. 자, 황색선이, 자, 들어오죠? 요 정도에서, 자. 보세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 보이나요? 이렇게. 예. 자, 그럼 앞에 보시고 중앙선 보면서 풉니다. 다시. 자, 여기 잘 보십시오. 황색선이
이렇게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여기에 손가락 보이죠? 요 정도 손가락 두 개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띄어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손가락 두 개 사이에 자 좌회전할 겁니다. 자 손이 크로스 되면 자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두 개 타고 들어가는 거 자 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자 한 번 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때부터 돌리기 시작 이런 건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교차로 하고는 좀 약간 틀리죠? 저기는 왼쪽에 있는 거는 곡선이고 방금은 교차로죠. 그러니까 두 개를 딱 맞춰서 돌 수는 없죠. 그죠? 모양이 틀려요. 그죠? 예, 곡선 따라갈 때랑 자 그래서 운전은 정답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다시 한 번만 자, 손가락 두 개 자 보세요. 자 선이 언제 들어 여기 들어오죠? 자 타고 갑니다. 이렇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타고 갑니다. 자 앞에 보시고 풀고 다시 한 번만 더. 자, 보세요. 자, 돌립니다. 자, 자, 핸들은 거의 한 바퀴에서 한 2분의 1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아셨죠? 그래서 좌회전은 이렇게, 예. 왼쪽 사이드 미러랑 요 정도 띄우고 걸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선을 넘어갈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핸들 한번 보십시오. 자, 자, 보이죠? 자, 두 개 들어갈 정도 맞죠? 핸들 보세요, 핸들. 핸들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앞에. 다시 한 번 더. 핸들 많이 안 돌아가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자, 손가락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앞에 보고 핸들 풀고. 다시 자 손가락 두 개 들어갈 거 이렇게 다시 손가락 두 개 들어가는 만큼 자 이렇게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좌회전 핸들 돌아가는 각도랑 우회전 핸들 돌아가는 각도가 한 4분의 1바퀴에서 4분의 2바퀴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좌회전, 우회전은 예,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예, 수료했습니다. 아, 다들 이제 코로나 지금 심각한데 아, 건강 지킴이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